돈을 그냥 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G바겐이야?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카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에 진심인 남자 카준영입니다. 부산 국제 모터쇼에 왔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 카리스마 지프. 지금 이 차도 되게 유명한 인싸님의 차거든요. 와, 차는 전체적으로 스팅그레이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오버엔다. 와, 이거 뭐야? 40인치 타이어인데요? 와, 이거 한 휠하고 타이어 다 해가지고 한 7,800 할 것 같은데요? 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안쪽까지 다 펜더까지 작업이 돼 있어요. 한번 봐주시죠. 찍어보시죠. 실내 보시면, 와, 이야, 그린으로, 와, 너무 럭셔리한데요? 그린 색상으로 실내가 된 거는 처음 봤어요. 돈을 그냥 쳐 바른 것 같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작업했을까요? 천장 한번 보시죠. 파노라마 루프처럼 해서 아예 유리로 아예 밖이 다 보이게 해놨어요. 앞에는 개조한 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 뒤에까지 풍유리로 개조한 분은 처음 봤고요. 아, 깜짝 놀랬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파노라믹 루프탑이라고 해서, 와, 파노라마 선루프 루프탑을 만들어놨어요. 제 차에다 옮겨놓고 싶습니다. 이 차는 아마 제가 봤던 글라디에이터 중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돈을 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바퀴가 싣고 다니는 이유는 사실 이게 펑크날 일은 없어요. 이 40인치 타이어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펑크날 일은 없는데, 누가 딱 봤을 때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글라디에이터는 이 밑에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풀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 안쪽에 40인치 타이어가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카리스마 지프? 아니에요. 우와, 이거 G바겐이야? G바겐하고 같은 위치에 머플러가 있고요. 이거는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인테리어용 가짜입니다. G바겐하고 똑같은 느낌 나죠? 실제 머플러는 후방에 있어요. 뒤에 요거는 아마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 있고 빈 깍일 거예요. 지프로 노고가 돼가지고 옐로우하고 블랙하고 아예 깔맞춤을 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봐 줄 수 있어요? 차키를 받았습니다. 타보겠습니다. 락슬라이드. 이것도 엄청 튼튼한 건데요. 이야, 자세가 나오나요?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느끼는 건 성난 황소의 투구 같은 느낌인데, 환한 눈동자에 그냥 땡크 중에 땡크. 오, 우와, 와. 이게 카리스마 지프 사장님 차라고 하는데, 와, 여기 진짜 어마무시하게 투자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문짝하고 시트하고 뜯어가지고, 와, 아니면 자연스럽게. 오이? 네, 요거 시동 버튼이 어디 있나요? 시동 버튼. 내가 왜 시동 버튼이 없어졌나 했더니, 혹시나 사고를 방지해서 막아놨대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아, 디스플레이 룸미러 후면을 비춰주고 있고요. 이거 뭐 되는 거죠? 안 오는 거죠? 사이다 한 잔의 여유. 카리스마 지프에 오셔서 이 랭글러 튜닝이나 글라디에이터 튜닝의 참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